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내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한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해라 마지막,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얼마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 나오는 길에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온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어, 목사님 이름에서 저를 부르는 게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막. 왜 자꾸 교회에서 망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어, 망대라는 말을 우리 권사님 할머니는 크게 망한다는 말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우리 그 권사님 할머니 제가 잘 알거든요. 그 권사님 할머니는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어, 교회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귀가 어두워서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권사님께 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어, 권사님, 만일에 넓은 수박밭에 자꾸만 누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수박을 서리해가 나가면 그 농부는 수박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오두막 같은 것을 짓잖아요 그게 망대잖아요 망대는 크게 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안에 말씀의 망대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는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망대는 크게 망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안에 말씀의 망대 또내 안에 기도의 망대 우리도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랩런트의 망대입니다. 이번 주간 강단에서 어, 참된 승리는 내가 임마누엘 그 비밀 속에서 먼저는 내가 제자되고 또 우리 후대를 제자로 또 우리 후대를 정말 랩런트로 랩런트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참된 승리라 했습니다. 내가 제자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또렘런트로 세움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는 세 가지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망대는 바른 응답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였는데, 한 초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마루에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뭐, 꿈을 꾸는데 막잠꿈 꿈을 막 꾸는 게요 꾸는데 막 무슨 무슨, 무슨 막 소리 하는 게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깨웠죠. 어, 꿈을일 꾸면 이제 자꾸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깨우는데 그날따라 안 일어나는 게요. 그래서 제가 배에 올라타 가지고 두 손으로 막뺨을 때렸죠. 그러니까는 눈을 번쩍 뜨는 게요. 근데 이게 와 눈이 정말 크대요. 막 눈이 막 동공도 커지는 뿐 아니라 눈이 막 진짜 스프링 달린 것처럼 막띵띵띵 하고 막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뺨을팍 때리는 게요. 그래서 저는 생전에 젊은이한테 빰 맞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엄마 막 하는데 이러니까는 네 방에 빨리 가있라네 방에 빨리 가있라이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제 방에 가서 가서 막서 가지고 울다가. 이렇게 잠들었죠. 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어제 무슨 꿈 꿨는데? 이러니까 왠지 때렸는데? 이러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이 얼굴은 목은 안 보이더래요. 얼굴은 안 보이더래요. 검은 망토를 입고 검은 이제 망토를 입은 저승사자가 막 힘도 얼마나 신지만 나를 막 질질 끌고 가는데 오솔길 같은 데 질질 끌고 가는데 막 저기만 지나가면 지옥인데 마침 네가 나를 깨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전설의 고향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 방문을 열고 어, 학교를 가려고 제 방문을 열고 이제 나가는데, 저 마루에 저희 형방 바로 옆에 그때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누워 있는 게 누가? 그 조성사자가 몇년 전에 우리 엄마가 봤던 그조성사가 그리고 제가요 얼굴은 하얗고요 검은 갓을 쓰고 검은 한복을 입고 입술은 갛고요그것또 엉두고 오니까 제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쿠 하다가 놀래 놀래다가 눈꼬리를 탁 잡았거든요. 그래서 뒤로 안 넘어졌지. 안 그랬으면은 뒤로 그대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냥 제목제 소리 듣고 이제 그 저승사자가 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얼쿠익 하면서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흡수지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심각한 얘긴데 웃으면 안 되는데 몇주 전에 전도학교때 단일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음, 영적 배경 속에서 오는 영적 상태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절실히 이해하거든요 영적 배경 속에서 오는 영적 상태는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 후대에게 달렸다, 맞습니까? 맞지만 그 이전에 그 후대는 나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393그 기도를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자연스레 393을 각인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93이 나의 영적 배경,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393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다섯 가지 응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93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다섯 가지 역사로 내 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오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창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의 생기, 즉 말씀 24함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내게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시를 날마다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일사 삼장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함이요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놓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119 대원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한 번씩 이렇게 어료의가 기초적인 어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쟤보다 더 몰라요. 한 30년 정도 근무했는데 진짜 쟤보다 더 알지는, 더 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공무원은참 자기 개발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 예림이 10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벌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을 합니다. 골레서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생육, 말씀을 먹고, 번성, 잘 자라서, 총만, 온 세상이 흩어져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 대사로 나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있음을 알고,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의 생기, 말씀 24함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내게 심어 놓으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그 그리스도의 씨를 날마다 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사실 우리가 믿어지고 누려지죠. 뭘 믿고 뭘 누립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도 맞지만, 우리도 맞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해도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굳이 굳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성취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발견하고 개발할 때 믿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심어 놓으신그 그리스의 도 시를 말씀으로 개발해 나가면 내가 보좌화됨으로 내 입술에서 선포되고 내가 누린 복음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나를 통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됨에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의 생기 말씀 24함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내게 심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씨를 날마다 개발해 나가면. 저 사람과는 저 인간과는 다른 전무후무한 나 창세기 11장에 묶인 내 업이 비로소 전무후무한 업으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리도의 씨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개발하면 나의 모든 과거들이 복음 회복이라는 천명에 필요한 나의 영적 자산이 되고요. 그 영적 자산으로 나는 영원 속의 하나님 자녀, 나는 영원 속의 제자라는 오늘의 소명이 보이고요. 오늘의 소명이 보여지면 시대적 사명, 미래 장막을 후대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제자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랩런트로 세움을 받아 나가기 위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망대는 바른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응답받아야, 그죠? 내가 응답받아야 재미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응답받아야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응답이 아니라 바른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개발해 나가면 3구3이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망대는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히버리어 직역 성경에는 분별력이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분별력이 있는 자, 시대와 현장을 바르게 보는 자, 이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난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음, 과거 제3차 산업 시대가 시작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휴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럽에서는 아동 노동 착취로 당시 4살에서 6세 어린이, 어린이들까지도요, 그 어린이들까지도요, 노동 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4살에서 6살이 그러면 지금 하나래 우리 어린이들이라. 12시간을 놀아도 뭘 놀, 피곤해서 못놀 건데, 10시간 이상을, 12시간을 노동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격동기란 사회의 발전이나 역사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기를 격, 격동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피부로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본격적인 4차 산업 시대는요, 우리 기승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세상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어린 후대들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의 후유증으로 폐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금이 없으면 4세, 6세 이런 어린아이들도 지금과는 다른 허가 문화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각종 후유증으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광과하다라는 광과하다라는 말이 있죠. 광과하다란 관심 없이 뭐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는 것을 보고 광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죠. 창세기 4장을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흐름의 역사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가인이라는 한 인물과 그 후대들에게, 후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야발에 대해서는 가축 지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가축을 길러서 이익을 창출한 조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인의 시초라는 말입니다. 유발에 대해서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으로 세거래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돌 있죠? 그 아이돌의 원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에 대해서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소개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자, 엔지니어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을 대강 보아 넘기면 안될 것이 광과해서는 안될 것이 요한에서 3장 12절에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손 그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와 예능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흑암의 흐름으로 인해서 결국 창세계 6장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그 영적 흐름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다니는 아들이 안 믿는 여자,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당시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 단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4절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 있었고 그 결과 창세기 7장에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홍수가 거치고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관과하지 않고 보면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 내 피림, 창세기 6장 내 피림의 결과,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홍수로 인해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와 그 가족 일곱 명 외에는 다 수장되었는데, 죽었는데, 9장에 보면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을 시작으로 또다시 사락된 성문화가 반복되었고요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또 노아의 자 어, 손자 손 함의 후손 가운데 과인과 같은 악한 자에 속한 니모로시 등장하고요 또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가 창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지 않고 영적 흐름으로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종해도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듯이 내 안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요 그러다가 지금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어도요 인류가 멸명해도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사단마귀는 수장돼지도 또 불로 태워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1%의 소수 엘리트를 통해서 네피림 타락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로 사단은요 세상 문화들을 통해서 세상 임금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라 했는데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그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해석하면요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세상 흩하는 것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공중의 권세,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은 세상 문화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죠.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인 같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에 잡힌 자들, 그 세상 문화의 권세를 잡은 자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반 일반적인 역사로 우리는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창세기 11장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일반 역사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영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과거에 기록된 이야기면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은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뭐, 직선적인 시간관이죠. 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시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다니엘제 12장 3절에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에 있는 자.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여러분은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기초를 정직 성실에 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어릴 때 자랄 때 맨날 이렇게 우리 집 가문이다 가문이다 하면서 정직 성실 겸면 이렇게 적어놨고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기초에 깔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커다 보니까 내 인생의 기초를 뭘로 깔고 있었느냐? 성공, 돈, 인기. 누가 내 알아주는 거 그런 걸로 깔고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시대와 현장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르게 보는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있는 나와 우리 후대를 지키는 망대가 뭐냐?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는 게 두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망대죠. 망대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세 번째 망대는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종교생활은 뭐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앙생활은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말을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불로동에 있는 팔공산 갓바위나 상인동에 있는 하나홀이나 다를 거별 다를 거 없죠. 바른 기도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복음 스토리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CVDIP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잘 생겼습니까? 저잘 생겼죠. 인물 잊은 것만 됐지, 뭐, 제 잘생겼잖아. 그런데, 제가 정말 잘생겨가지고 잘생겼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뭐, 정신 나간 놈 다이고. 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보다 정말 못 났습니다. 출애국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이출애국기 2장 2절을 모세가 기록하여.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보치니 석달 동안 나 숨겼다 라고 그런 의미로 기록하였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잘생겼다고 라 말하지만 원문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히버리어로 토브입니다 다시 직역해서 말하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겼다 우리 모세 내가 잘 생겼다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최래국기 3장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 나온, 나오게 된 모세는 호랩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 가시나무 같은 가시덩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불만 나이타만 갖다 대면 금방 타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불에 불이 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그리고 불은 400년간의 역사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떨기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 나무에 불이 있는 게요. 그런데 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게요. 400년간의 역사의 고난을 말하는 게요. 그런데 또 하나는 불이 있는데 불이 붙 붙지 않았죠. 타지가 않는 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 너를 이 불구덩이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인생을 복음 소토리화해서 거짓말로 꾸미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인생의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래서 24 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복음 소토리화해서 최레국기 2장 2절과 최레국기 3장 2절을 모세는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복 차림으로요 하얀 얼굴에 정말 얼굴이 하얘요 하얗고 빨간 입술을 하고 냉장고에 또 기도가 있던 기대가 있던 그 저승사자 지금도 제 머리 속에 필름으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요, 요 말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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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도의 스실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요, 신비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우상 문화가 뭔지, 그 우상 문화의 그 후유증이 뭔지, 그래서 우상 과 우상과 허감 문화 막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서겠다라는 나의 CVDP로 정말 누리게 하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즉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는 즉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복음 스토리화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절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합니다. 이 시간 주석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대한 각주를 우리가 설교인데 각주까지는 달지 못합니다. 각주를 달지는 못하지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이 말을 비밀로 지키고 또이 글을 봉하라 절대 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간수하라는 말은 이 말의 비밀을 너만 아는 비밀로 지켜라가 아니라 널리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하라하는 말은 뚜껑을 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지켜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 즉,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는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널리 알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악한 자로부터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사회의 발전이나 역사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기, 격동기 시대를 격동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변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병정 시대란 복음을 지켜 나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렘런트 운동의 숨은 뿌리, 우리의 역할이고요 본격적인 존도 운동은 우리 후대들, 후대들을 통해서 조용하고 차분히 일어나야 하고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기, 말씀 24함으로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씨를 날마다 개발해서 3구 3이 나를 지키는 바른 응답이 되고 또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도에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CVDIP, 바른 기도가 먼저는 나를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는 망대로 세워짐으로 그리도의 대리 통치자, 그리도의 대사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내 인생에 위기가 있고 이 땅에 위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에 위기가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기 말씀 24함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시, 그리스도의 시를 날마다 개발해서 3구3이 나를 지키는 바른 응답이 되고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CVDIP 바른 기도가 내 인생의 망대, 우리 후대들의 망대가 되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시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3구3이 지식도 이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바른 응답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CVDIP가 나의 바른 기도가 되므로. 정말 세상 지키는 망대가 내 안에 그대로 이 삼칠 현장에 청취되어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또 몸된 교회 위해, 업 위에 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